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대륙 점령한 유럽의 전염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두는 인류에게 가장 큰 절망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안겨준 전염병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천연두는 최소 3억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인류가 최초 완벽하게 정복한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1160년경 기록된 이집트 문서에 따르면 이집트 파라오인 람세스 5세는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천연병의 원조격이라 할수 있는 천연두는 이집트에서 인도, 중국을 거친 뒤전 세계로 퍼지며 3000년 이상 인류를 괴롭혔습니다. 당시에 아메리카에는 멕시코 지역에 아스텍 제국이 있었고 남미의 페루 지역에는 잉카 제국이 있었습니다. 모두 상당히 많은 인구를 갖고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진 대국가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중남미나 북미 지역에도 수많은 원주민 부족 국가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흔히 신대륙으로 건너간 유럽인들이 총칼로 인디언을 제압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디언 제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바로 유럽인들이 가져간 전염병이었습니다. 1521년 코르테즈는 550명의 부하를 끌고 아즈텍 제국에 침입했습니다. 이때 코르테즈는 천연두에 걸려 죽은 군인의 시체를 이용해 생물학전을 펼쳤습니다. 인구 30만 명의 도시 테노치티틀란을 침공했을 때 전투가 아닌 그들이 옮긴 천연두로 1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단한 번도 천연두를 경험해보지 않아 면역성이 없던 아즈텍인들은 어이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15세기 들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유럽의 전염병 역시 아메리카 대륙에 도입됐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난생 처음 보는 유럽의 전염병에 면역력이 있을리 만무했고, 이에 따라 인디언들은 유럽인들이 몰고 온 전염병의 무더기로 학살당했습니다. 이렇듯 본의 아니게 유럽인들의 신대륙 전복을 도와준 전염병은 천연두와 홍역, 그리고 인플루엔자 등의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1532년에는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180명의 군대가 역시 잉카 제국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러면 인구 수천만을 가진 아메리카의 대제국들은 왜 고작 수백 명의 스페인군에 의해 그렇게 쉽게 정복될 수 있었는가? 유럽의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일까? 당시 스페인군은 말이나 대포, 총을 갖고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의 화포는 별로 유용하지 못했습니다. 습한 열대 지역이라 화약이 눅눅해져 사용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유용했던 것은 칼이나 창 같은 철제 무기입니다. 원주민들은 후유석 날을 박은 나무 칼이나 곤봉, 끝에 구리 날을 박은 도끼 등을 무기로 사용했으므로 스페인이 상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인들이 승리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함께 갖고 들어간 천연두, 홍역, 장티푸스 등 유럽의 병영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 면역력도 갖고 있지 않은 원주민들은 무력이 아니라 병균에 의해 정복된 것입니다. 코르테스의 군대가 멕시코 해안에 상륙하며 전염병이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전염병이 퍼지는 속도는 군대가 진군하는 속도보다 빨랐으므로 스페인 군대는 병을 뒤따라 진격한 셈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혼란 속에 빠진 아즈텍 제국은 공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스페인군이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의 성벽을 넘었을 때 그들은 이미 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가며 진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또 스페인군이 들어가자 다른 원주민 종족들의 반란군이 이에 가세했습니다.
이 원주민 종족들과의 동맹은 수도를 포위할 때 20만 명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20만 명의 대병력은 당시 유럽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이런 동맹 세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코르테스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스텍 제국이 이웃 종족들을 무력으로 복속시키고 인신공양에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공격하러 들어갔을 때도 잉카 제국도 이미 전염병으로 거덜이 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인구 3,500만 가운데 아마 3분의 2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사회, 정치 체제가 거의 붕괴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왕까지 병으로 죽자 후계 다툼이 일어났고 따라서 적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중남미의 토착 문명은 1550년경이면 모두 붕괴하고 맙니다. 1492년에 아메리카 인구는 적게는 5천만, 많게는 2억 정도까지 봅니다. 그러나 1억 정도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당시 유럽의 인구와 맞먹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4분의 3이 16세기 한 세기 동안에 사라진 것입니다. 17세기 중반이면 90%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는데 유럽인이 아메리카로 들어간 것이 아메리카인에게 얼마나 큰 참화를 가져둔 것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은 이렇다 할 면역력이 없었던 인디언들 사이에는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천연두는 또한 멕시코와 페루 등 북미를 휩쓸며 수십만 명의 인디언들을 도륙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럽인들이 신대륙 개척 당시 살고 있던 아메리카 인디언 가운데 95%는 유럽에서 건너온 전염병에 의해 죽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유럽산 전염병의 면역력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오늘날과 같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인디언과 유럽인 사이의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유럽인들이 전염병 지원 없이 순수하게 무력만으로 인디언을 정복하기에는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신대륙을 점령한 스페인 군대보다 한 발 앞서 원주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유럽의 전염병 천연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콜럼버스는 죽기 전까지도 인도를 발견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 이름이 인디언이 된 것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유럽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몰로카에서 생산되는 후추, 육두구 등 향료가 고기 생선 요리의 독특한 맛을 돋구고 저장하는 데 엄청 중요한 고가의 향신료였습니다. 그러한 아시아 상품 무역으로 주는 경제적 이익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오늘은 전염병에 대해 얘기했지만 역사 속에는 천일 여하보다 더 많은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거리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3편은 1918년에 전 세계를 또 한 번 전염병이 몰아넣어 1차 세계대전 전사자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만든 스페인 독감, 그리고 백신과 항생제를 가진 인간의 전염병 원인균에 대한 반격, 시속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